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열흘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8월달만 잘 견디시면 곧 가을이 다가오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8월달은 제2차 비대가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주위에 저러한 장과지도 화보라 중에 있으며 이미 형성된 꽃눈도 그 내부가 충실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잎이 갈반이 오거나 낙엽이 되면은 꽃눈의 충실도가 많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해거리 현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과도 중요하지만은 낙엽이 되지 않고 해서 이러한 꽃눈들이 충실해져야 내년에 좋은 열매를 우리한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농산물은 최종 수확시 때까지 늘 불안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병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한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가온에 온 습도가 조건이 되면은 병원균은 활성화된다. 장마가 종료됐습니다만 8월 하수이나 또는 9월 상중순경에 또한 태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추석 인접 무렵에 대해서 태풍이 와서 열매 전체가 낙과되고 파손되고 해서 큰 어려움을 겪은 해가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농산물은 최종 수확돼서 판매될 때까지 또는 창고에 입고되기 전까지는 늘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8월달은 역시 잘 아시다시피 갈반병, 탄저병, 순나방, 심신나방류, 노린재, 갈색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활성화되죠. 이미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아울러 생리적인 장애로 일소피해라든지 엽소현상 이런 것들도 비가 오는 것이 종료됐기 때문에 잎에 많이 나타나고 또한 열매에도 일소피해가 품종에 따라서 또 늘어진 가지, 장기간 햇볕에 노출된 이러한 열매를 위주로 일소피해가 많이 오고 일소피해가 심하면은 과피를 보호하거나 왁스층이 파괴됐기 때문에 탄저병이나 견물이 썩은 병이 쉽게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밭에는 엽소 현상이 눈에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주로 엽소 현상은 이 수간 하부에 있는 제1단 주지 또는 제2단 주지에 오래된 성엽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엽소 현상의 주된 발생 원인은 배수가 불량하거나 통풍성 또는 투광성이 나쁠 경우 집중호우로 과습돼서 뿌리의 활성도가 떨어질 경우에 그럴 경우에 상당히 엽소 현상이 많이 발생됩니다. 강우가 지속되다가 갑자기 폭염으로 뜨거워질 경우에 발생이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엽소 피해가 많은 가지는 잎의 수가 적기 때문에 착과 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증상이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필증상은 주로 스퍼타입 개인 풍산계, 홍노, 홍록의 품종이 특히 심하죠. 전체적인 국내의 이 밀증상 홍노 발생 비율은 대략 5% 정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칼슘을 자주 연민 시비하는 가수원, 수세가 안정된 가수원에서는 크게 발견되지 않습니다만 수세 강하거나 이런 가수원에서는 특히 밀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아리수 홍노 품종이 주 대목 사과 품종이죠. 그래서 착색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착색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조건은 바로 햇빛입니다. 아울러서 과실의 당 함량이 얼마 축적이 됐느냐 여부, 주 야간의 일교차 이러한 3대 요소가 착색에 크게 관여하고 또한 중요한 것이 토양 비배 관리, 즉 미량 원소를 내가 어떻게 시비했느냐, 얼마만큼 시비했느냐, 그 미량 원소 시비가 착색에 상당히 많이 관여하고 수세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착색이 늦게 나거나 불량하게 되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반대의 상황이었다 보니까 상당히 불량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제반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수행해 주셔야 착색이 원활히 잘 발려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봉지를 씌우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 일부 가수원에서 특별한 사정상 봉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지를 벗기실 때는 반드시 과피의 엽록소가 잘 탈색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배꼽 부분에 어느 정도 탈색이 되었는가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탈색 여부를 판단 후에 봉지를 벗기셔야 됩니다. 푸른 상태에서 내가 조기 착색 관련 목적으로 벗기시면은 그 순간은 일찍 깔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회청되어 버립니다.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엽록소가 어느 정도 탈색이 됐을 때 그때 벗기셔야 원활히 착색이 발현되고 또 너무 늦게 벗기셔도 착색이 더 불량합니다. 특히 아리수 품종은 다음 주 월화수쯤 돼서 봉지를 벗기는 것이 맞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물론 날이 뜨겁게 해서 작업이 불편한 점도 있고 날도 덥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이 열매의 푸문이라고 있습니다. 과육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푸문, 그 푸문과 바깥 외기 온도의 편차가 가장 적을 때 그때 뺏겨야 일소 피해가 훨씬 더 적다. 이 8월달만 여러분들께서 방제를 잘 하시면은 원활히 우리가 가을을 맞이할 수가 있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8월달의 주 방제 대상은 역시 탄저병입니다. 아울러서 갈반병, 전박이 응애,
순나방, 심식나방, 또 수확인증물에 대해 과육조직이 인하되면 노른자 피해도 상당히 많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사과콜라 밴드 회원께서 홍도 수확도 얼마 남지 않았고 현재 아주 깨끗한데 꼭 소독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병이 없다면 수확 20일에서 25일 전쯤에는 소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홍도에 탄저병이 발생된 농가나 그런 가수원이 있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농약을 완전히 살포하지 않는 무농약 가수원 한두 그루 있는 집에 현장 확인 결과 그런 데는 약을 치지 않습니다. 홍도 품종과 아오리가 현재 달려 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100% 탄저입니다. 따먹을 게 한 알도 없습니다. 탄저균은 상시 존재를 하고 있다. 내 볼 때는 탄저가 당연히 없어야 되죠. 왜? 특히 더군다나 여러분들께서 금년도 이 방제를 철저히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그 꼭대기 부분에 약재가 잘 묻지 않는 곳을 하게 되어보시면 탄저가 한두 개씩 분명히 보입니다. 거기는 약재 도달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일소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과피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보호막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탄저균이 딱 달라붙습니다. 그런 것 이외에는 탄저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왜?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고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방제를 철저히 하셨다는 하나의 반증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탄저병은 조건만 되면은 급속도로 대단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굳이는 막 9월 하순까지 늦어도 10월 상순까지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방제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가수원이 복잡하지는 않는지 습하지는 않는지 복잡해서 약이 잘 들어가는지 잘 들어가지 못하는지 햇볕이 잘 들어오느냐 바람이 잘 지나가느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리수 품종은 도장기를 딸 게 거의 없습니다. 저겹도 열매에 달라붙은 잎만 따시면 되겠습니다. 홍도는 일부 수세 강한 나무가 많기 때문에 도장기를 제거하셔야 되는데 저 수건 안쪽에 그들이 많이 집니다. 그쪽에 있는 도장기를 먼저 따시고 수건 이 바깥쪽에는 햇볕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한 일수폐 우려되기 때문에 저 안쪽에 먼저 따시고 난 다음에 바깥쪽에 따시고 상담을 따시고 열매 근처에 잎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다 하시고 맨 마지막에 따는 게 맞습니다. 일찍 딴다고 조기에 깔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예, 열매 근처 동서남북의 한뼘에 있는 근접 이파리가 당도와 착색에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잎은 마지막에 따달라, 최소한으로 따달라, 가리는 잎만 따달라는 말씀을 제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8월달 방제는 탄저병, 갈반병, 전박이응애, 순나방, 노린재, 칼슘, 착색관리 이런 것들이 주요 대상이 되겠습니다. 약재로는 스트로빌리린 계통의 보호제를 가용해달라는 말씀을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순나방 전문약재 또는 노린재 전문약재를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약재의 종류가 원체 많아가지고 어느 시기에 어떠한 약재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칼슘도 잘 선택하셔서 후지 기준 1, 2회 정도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확 전에 살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장력과 저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장애들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칼슘밖에 없다. 아울러서 이 칼슘은 토양 속에 올라오는 질소분의 흡수를 억제시켜서 착색 효과에도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칼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현재 갈반 포자에 찍혀있는 황엽 현상이 딱 한 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갈반은 항시 존재를 하고 온 습도와 맞으면 언제든지 창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재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사과콜라TV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TV였습니다. 초상칼슘하고 그 안티포라고 쳐요. 아, 예. 안티포를 가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예. 안티포를 쳤는데 곧바로 소나기를 맞았다. 야. 또는 두 시간 만에 소나기를 맞았다. 그 재살포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나중에 사갔다고 보면은 진이 일찍 나와요. 퍼석퍼석해집니다. 그래서 안티포를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야. 치고 30분 이내만 비를 맞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없고 야. 만약에 비를 맞았다면은 한 3, 4, 5일 후에 기존 치던 양의 절반만 내시면 돼요. 아, 예, 칼슘은 배로 넣고 예, 예.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 살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응애도 없네요 보니까 예, 응애 아주 깨끗하고 예. 좋습니다 상황이. 예.